이거는 한 번 꺾으면 기역자로 꺾여서 안 예쁘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번에 나눠서 팔처럼 휘게. 올려주시고요. 여기에 마스카라를 해주셔도 되고, 오늘은 조금 더 드라마틱한 연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속눈썹을 붙여볼게요. 속눈썹을 다 붙이신 다음에 위에 검정색 칠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그려주시는데요. 패시브 플랫폼 위에 주문을 하고요. 브라운 컬러 펜슬 이용해서 아래 전망을 내려주세요. 그러면 훨씬 더 눈이 그렇게 보이면서 또렷해 보이겠죠. 블랙스톤보다 블랙 펜슬보다 브라운 컬러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수 있어서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매칭을 했고요. 조금 더 진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블랙 컬러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눈썹을 조금 더 풍성하게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위에다가 마스카라를 이용해서도 상관없으시거든요. 마스카라를 사용하실 때는 조금 적당량 붙여서 앞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런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실 때는 입술 같은 경우는 좀 무디하게 가는 게 훨씬 더 예쁘신데요. 뮤디 핑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입술을 메꿔주시면 되는데요. 입술 라인은 너무 뚜렷하게 잡지 마시고 립스틱은 뭉개듯이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세련되게 연출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. 글로시한 립스틱보다는 약간 매트한 립스틱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세미스모키 메이크업에 잘 어울리는 립스틱 사용 방법이에요.